팀이 몸살 나는 것 아닐까요? 그렇습니다. 전후반 통틀어서 양쪽 선수의 어떤 그 운동량. 네. 아, 이것이 이제 백유정의 골이었었죠. 백유정의 골로 이제 수원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. 백유 선수의 골로 스타트 잘해줬고, 자, 곧이어서 이 장면은 이제 강원의 김영호 선수의 기가 막힌 커트를 했죠. 네. 동점골. 이 커터를 한 방에 걸고 골과 연결되는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이었어요. 이 그 원타치로 잡아두고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렇죠. 완투에 끝내는 아주 간결하면서 사실 이런 첫 번째 컨트롤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에두가 파울을 얻어낸 장면이죠. 네. 에두가 만들어놓고 에두가 직접 차놓았고 네. 아, 그래서 뭐 작품이었어요. 인프런트로 반대편 골문을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참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전반전은 2-1로 수원이 앞서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했었습니다. 에두가 그 한 5개월여 만에 이제 골맛을 봤고요. 후반전 들어서는 김영호인데요. 내줬죠. 이것을 마사가 결정을 줬습니다. 네. 역시 김영호 선수가 3명을 앞에 놓고 네. 심차하게 잘 내준 것이 마사 선수가 들어오면서 인프런트 슈팅. 아주 이것도 그리가 또 슈팅했습니다. 마사의 네. 골까지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팽팽한 접전에 접어든 두 팀입니다. 이후에 이제 강원에서는 이제 박동진 선수가 투입이 돼서 오른쪽으로 이제 휘젓고 다니죠. 그렇습니다. 1대 돌파에 한 크로스요. 컵백이죠. 이것을 안성남 그리고 김영우. 네, 안성남 선수의 슈팅 겸 크로스가 결국은 뒷공간에 패스가 됐어요. 네. 이 돌파가 좋았죠. 박동진의 후반전 교체 카드는 뭐 최순호 감독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. 네. 김영우가 마무리 지면서 적절한 시간에 정확한 교체 투입했고 감독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. 네. 김영우는 오늘까지 리그 13번째 골을 선고시켰습니다. 이 최선호 감독과 차범근 감독의 맞대결도 오늘 3-3 다시 또 무승부가 됐고. 그렇죠. 자, 여기서 이제 백유종이에요. 크로스가 아주 정확했고. 에두. 에두 선수의 정확한 헤딩. 네. 이것이 3-3 동점골을 만드는 네. 그런 장면이네요. 오늘 그 에두의 골이 그 나오기까지 에듀의 골이 나오기까지 그 이 수원 선수들의 어떤 그 열정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에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두 골 선고시키면서 말 그대로 극적인 동점골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정말 네. 누구도